휴가 간 사람들은 아직 좋았됐다 씨. 삶은 소장한 듯이 내일 또 휴가 간다는데. 아, 걔는 뭘 했다고 휴가를 가는 거야, 도대체. 어? 광고 카피도 안 받나 봐, 이 새끼는.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, 이랬는데. 이 새끼는 맨날 놀면서 뭔 휴가를 가, 이 빌어먹을 놈 새끼. 아, 완전 또라이 아니야? 이 정도 되면 거의 치매급이라고 그래야지, 뭐. 이 새끼는. 아, 도대체 알 수가 없어. 대단히 한번 깨봐야 되나. 미친 새끼네. 아니, 뭘 했다고 휴가를 가겠다는 거야, 여기가. 그리고 그걸 또 뭐 공지사항에 올리는 건 뭐 하는 새끼야? 미친 새끼 아니야? 아이, 저 휴가 가니까 저 데모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쉬세요, 이런 건가? 배려? 일종의 배려요? 그렇게 배려를 잘해가지고 이 씹새끼가 저거, 걔를 저 입으로 보냈나? 이 새끼들은, 아, 진짜 내가, 참, 나라 만지려고 그랬는데, 갱생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데, 나를 자꾸 자극하네. 애들이 교성먹고 걔가 바뀌든 이게 한가부터 지나갈 때마다 쓰느라고 정신이 없구나, 이 새끼들아. 그냥 가대 사람 없을 땐, 씨. 돌아다니고, 이 새끼들. 중고차 새끼들도 다 추가 갔나보다. 그 새끼도 안 보이네. 모르겠네. 주말이라 그냥 차 꽉 세워놨을 건데. 정수기도 같이 가는 거야. 아니면 저 딸내미하고 다 같이 가나? 손자들하고? 사이는 가는 거야, 많은 거야. 뭐 맨날 책을 읽는다 그러는데 뭔 책을 읽는 거야 도대체? 그 대급하게 책이 들어가나? 얘는 책을 그냥 건성건성 페이지만 넘기면 읽는다고 생각하나 봐. 그건 새끼 책을 보는 거야, 인마.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그림만 있으면 그림만 보는 거야. 내용을 알아야지. 내용은 저도 모르면서 이 새끼가 떠들고 있어. 아, 나 이 쌍놈이 개새끼를 어떻게 죽일까 이걸. 아이씨, 정은인 시앙놈의 새끼를. 아, 이 새끼를 길을 잘못 들여서 그래. 존만한 새끼를. 새끼는 헬멧도 안 쓰고 저거 기본지 타지 말랬는데도 말 더럽게 안 들어. 이 시앙놈의 새끼들이 아주. 아, 중국이나, 영, 베트남이나, 한국이나, 독국 얘기냐, 이씨, 뭐, 낫긴 몰라, 이게. 그래도, 이씨, 저거, 중국이나 베트남은 정권 사범이 대통령 한다고 나오진 않잖아. 개 새끼들. 샹룸 새끼가 정권 사범이, 마치 안 들어가야 돼. 지하를 맨날 열어놔야지. 이 새끼들은 왜 지하를 닫아놓고 지랄이야. 마트라는 새끼들이. 마트에는 다 어떻게 요즘 다 이기인가 봐. 돈 받는 게 마트야. 아이씨. 너희 새끼가 꿍시렁대지만 좀 가만히 좀 댕겨.
지랄하지 말고. 아, 이 새끼 더럽게 꿍장대나 가만 보니까. 이 새끼가. 싹퉁머리 없게. 여기서 세우자.